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3층에 사는 의사 스미스 씨는 주변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파트에 그 사실을 보고했죠. 아파트에서는 그의 이웃인 에비, 헤이븐, 매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가 개를 기르는지 아시겠어요? 매쉬예요. 신발장을 보세요. 누군가가 그의 신발을 씹었네요. 매쉬가 자기 신발을 씹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은 다른 도시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때 운전자가 정신이 팔려 차 사고가 났어요. 경찰관이 도착해서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곧 그 경찰관은 차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운전자 같네요. 운전석이 운전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일행 중에서 유일한 남자이자 가장 키가 큰 사람입니다. 여자였다면 누구라도 좌석을 더 가까이 당겨야 했을 거예요. 6월에 의대생들은 생물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은 학기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시험 자리를 각각 배정받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 사람을 자기 바로 앞에 앉혔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고 교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검은 머리 학생이에요. 6월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옷을 가볍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은 긴 소매 스웨터를 입고 있군요. 아마 쪽지나 휴대폰을 숨기기 위해서일 거예요. 작은 마을에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에 집에 침입해서 전자제품과 기중품을 훔치곤 했어요. 매일 밤마다 다른 집을 털곤 했죠. 처음은 스미스 씨의 집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은 홈즈의 집이었어요. 다음날 밤은 테너의 집이었죠. 어젯밤에는 콜린스 부인의 집도 털렸어요. 오늘 밤에는 동네에 어느 집이 강도를 당할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들을 잘 살펴보세요. 스미스 씨의 집은 빨간색입니다. 홈즈의 집은 오렌지색입니다. 테너의 집은 노란색이고 콜린스 부인의 집은 녹색이에요. 강도가 무지개색 순서대로 집을 고르는 것 같네요. 다음 목표는 이 파란 집이 틀림없어요. 부자인 헤레라 부인은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집을 청소할 청소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두 명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맡아줘야 했어요. 헤레라 부인은 어느 쪽을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헤레라 부인은 두 번째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지원자 뒤에 있는 양동이에 보석이 가득 차 있네요. 도둑일 겁니다. 존스 씨는 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끝나기 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열쇠를 챙겼어요. 2주 후에 그가 돌아왔는데 그는 자신이 없었을 때 누군가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존스 씨는 사무실을 모두 청소하고 블라인드를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블라인드가 닫혀 있었죠.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가 유일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동네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오고 있어요. 매니저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해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1년 동안 찍은 보안 카메라 사진을 보고 도둑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깁스를 한 검은 머리 남자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네요. 가짜일 겁니다. 도시의 한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찰은 강도 중 한 명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범죄자 B를 추적하여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세 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톰, 잭, 로비였죠.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켈럼 형사가 들어와서 용의자들을 보고는 바로 결정을 내렸죠. 빌의 파트너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지금 빌과 똑같은 문신을 하고 있어요. 뭔가가 있죠. 파트너이거나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스카일러는 논문을 끝내기 위해 대학교 도서관에 남아있었어요. 오후 4시쯤 그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30분 후에 스카일러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는데 자리를 비운 동안에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서관에는 3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카일러는 먹을 것을 사러 갔었죠? 그러면 본인이 지갑을 가져갔을 겁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스카일러는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해야 해요. 일주일 전 밀러 부인은 딸들이 한밤중에 파티를 몰래 다녀온 후 외출 금지시켰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지루한 날 밀러 부인은 사무실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쇼핑몰에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딸들 중 한 명이 이 친구랑 쇼핑몰에 와 있네?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몇 시간 후 밀러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레아는 공부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코코는 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델라는 그냥 쉬면서 정원에 물을 줬어요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분명 델라입니다. 비가 오는데 정원에 물을 주는 건 의미가 없죠. 타임머신이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시간여행을 하면서 시간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예고도 없이 종종 다른 시대에 머무르곤 했죠. 시간 경찰은 시간여행을 하면서 불법 시간여행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먼저 고대 그리스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여행자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루이비통이 없었죠. 다음 정거장은 고대 중국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간 여행자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현대식 운동화를 신고 있네요. 이번엔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 여행자가 보이시나요? 이 여자 화장을 한 것 같죠? 맞아요. 분명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은 어떨까요? 여기 경찰이 체포해야 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남자요. 최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먼 시간대가 아닌 1980년대입니다. 누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차는 테슬라입니다. 물론 운전자는 시간여행자겠죠. 자, 오늘 시간여행자를 한 명 더 잡아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서부의 와일드 웨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수상한 사람이 보이나요? 이 남자 야구 모자를 쓴 건가요? 여기 사람이 아니군요. 체포합니다. 그린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기억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는 가족이 없었고 한 달 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거리를 찾았지만 두 집 중 어느 집이 진짜 자신의 집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집이 그린 씨의 집인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집은 잔디를 깎지 않은 집입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잔디를 깎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틀라스와 엘리자는 자매입니다.
할머니는 아틀라스에게 생일 선물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주었지만 엘리자도 그 목걸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허락 없이 언니에게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금요일에 아틀라스는 집에 돌아와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가 목걸이를 가져갔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래서 엘리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리자는 문을 열었지만 언니가 찾아왔다는 걸 알고 바로 문을 잠가버렸어요. 1분 후 아틀라스는 방에 들어와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나가는 길에 아틀라스는 무언가가 기억이 나서 겨우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아틀라스는 엘리자가 문을 열었을 때 스카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1분 후 그녀가 들어갔을 때 엘리자는 목걸이를 감추기 위해 스카프를 둘렀죠.